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주제별 설교를 하겠는데, 오늘은 그 인문격에 해당하는 서론 시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정해진 주제를 가지고 특세 때까지 갈 겁니다. 지난 9월 9일 저는 이제 목사님 두 분, 김철 목사님, 해외 선교 담당이시죠? 또 김선민 목사님, 선교 총괄을 맡으신 분이죠. 그리고 해외 선교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동혁 장로님과 저 이렇게 네 사람이서 궁극적인 목적지는 네팔입니다. 힌두교권인데 저희가 한세 차례에 걸쳐 네팔을 구제 차원에서 청년들이 가다가 여러 가지 좀 사정상 한두 해째 중단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힌두권 선교를 재개하기 위해서 이왕 그럴 거면 힌두권의 본거지인 인도 쪽으로부터 한번 제대로 탐사를 하고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을 보내는 게 맞지 않겠는가 해서 지난 9월 9일 날 주일 밤에 출발을 해서 인도를 거쳐 네팔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인도 현지에서 보여진 그 선교 현장은 뭐 이렇게 감동스럽고 은혜로운 현장이기보다는 충격적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잠깐 이제 앞으로 10주에 걸쳐 진행될 주제와 좀 이유가 있는 맥락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림을 몇 가지 좀 볼까요? 한번 띄워주세요. 예, 이분이 바로 그 인도에 십몇 년째 선교를 하고 있는 안강희 선교사님이십니다. 저하고는 대학을 같이 다닌 아주 참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친구인데, 오랜만에 만났는데 머리가 저렇게 하얗게 서리가 내렸어요. 저하고 나이도 같은데, 제 머리 색깔은 조금 낫죠, 그래도? 아주 참 존경하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다음 그림을 좀 볼까요? 바로 여기가 우리 선교사님이 십몇 년에 일궈놓은 교회이면서 센터예요. 거기에서 지금 인도 현지 목회자들인데, 목회자들이라고 해서 한국적 개념의 그런 목회자들이 아니고 신학 교육을 아직 제대로 받지 못한 평신도 중에서 뽑아서 그들이 교회를 맡고 성도를 책임지고 있는, 이제 우리 교회 개념으로는 평신도의 입장이죠. 그런데 어쨌든 목회자가 없으니까 이분들이 교육을 그때그때 받아서 어쨌든 그 목양을 해나가야 되는 입장의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정기적으로 모아서 저렇게 성경을 가르치는데, 저 끝에 보면 두 사람이 앉아 있죠? 마주? 하나는 저고 하나는 통역인데, 통역이 영어로 이루어지고 영어 통역이 또 힌두어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두 차례에 걸쳐 통역이 되어 강의가 진행되다 보니까 분량은 얼마 못 나가는데 약간 4시간씩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저기 4시간짜리 강의가 지금 진행되는데 엄청나게 열정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 강의하는데 한 4시간 걸리더라고요. 다음 그림을 좀 볼까요? 이곳은 이튿날, 어느 그냥 인도 사람의 가난한 마을의 가난한 집에 전도차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바로 시키더라고요. 누가 메시지 전할 거고 누가 간증할 건가 해서 이제 김철 목사님이 영어로 메시지를 전하고 또 우리 이동혁 장로님이 영어로 간증을 이렇게 맡아서 저 동행한 분들이 다 영어를 능숙하게 하는 분들이라 뭐 저까지 영어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저 집이 지금 침대 위에 셋이 올라가 있고
한 분이 서 있는데 이게 집 공간 전부예요. 이제 저 집에서 이제 집회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을 좀 볼까요? 저 책자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사형리 같은 책자예요. 아주 담백한 복음만 담겨있는 내용인데 저걸 힌두어로 영어로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이제 김철 목사님이 지금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데 선포하다가 이제 사족을 붙인다고 뭐 교회가 어떻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뒤에 앉아 침대 위에 앉아있던 안강희 선교사님이 등을 한 대 때리더라고요. 그 교회 가보지도 못한 사람들 교회 알지도 못하니 그 얘기 뭐 하라냐고. 예수 얘기만 하라고 예수 얘기.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설교하는 사람 막 때리더라고요. 예수 얘기만 하라고. 놀래가지고 아이고 그래도 그렇지 왜 설교하는 사람을 때리냐고. 이 양반은 그냥 이게 다른 말은 필요 없어요. 자기 할 말만 해요. 예수 얘기하라고 딴 얘기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뭐 시간이 채 5분도 안 됐는데 복음 제시가 다 끝났어요. 자, 과연 이 좁은 집에 한 20명이 문 입구까지 들어서가지고 복음을 다 들었는데 제 생각에는 몇 프로나 영접을 할까 별 기대를 안 했어요. 그저 한두 명 있으면 다행일 정도로 그런 아주 소박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간 데가 뉴델리 인도 북부 쪽입니다. 거기는 종교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데예요. 그리고 무슨 법이 특별히 제정되어 있는가 하면 개종 반대법이 제정되어 있어서 개종을 하게 되면은 생명의 위협과 삶의 무시무시한 핍박이 예고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에요. 남쪽은 덜한데 뉴델리 쪽은 아주 종교적으로 좀 위험하더라고요. 그런데 콜링을 하는데 90% 이상이 다 손을 들어요. 예수 믿겠다고. 전 내 눈을 의심했어요. 90% 이상이 손을 들어요. 그리고 이제 즉석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다음 장면을 좀 볼까요? 저 남자가 누구냐면 이 안강희 선교사님이 인도에 도착을 해서 처음으로 안수를 해서 목사를 만든 친구입니다. 목사님이죠. 인도 현지 목사님이신데 저분이 동행을 해서 통역을 했어요. 근데 저분이 손에 그 날이 워낙 더우니까 먹으려고 가지고 다니던 그 페트병에 물을 백팩에서 꺼내더니 저 물로 바로 그 자리에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근데 저 세례받는 자매가 이 집 지금 주인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예수 믿겠다고 하고 세례를 받아요.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장면을 좀 볼까요? 반드시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주께 예물이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 이동혁 장로님 쓰고 다니던 모자, 저게 지금 그 장로님 쓰고 다니던 모자입니다. 모자를 그 옆에 벗어놓은 걸 채더니 저걸 헌금 시간이라고 돌리는 거예요. 오늘 복음 처음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 이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고 무슨 헌금을 할 수 있을까 해요. 헌금을 하더라고요. 어딜 가든지 이 패턴이 똑같아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그 인도 선교라는 것이 무슨 감동과 은혜이기보다는 제게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이런 느낌 있죠. 왜? 기름기 다 빼고 군더더기 다 빼고 성경에서 펄펄 지금 막 살아 올라오는 현장들 같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원색의 현장. 그리고 원색의 복음. 그리고 저기 지금 모자 안에 보면 돈이 좀 놓여져 있죠? 자기 지금 수중에 당장 이럴 줄 모르고 그냥 오늘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이 다닥다닥 옆에 붙어 있으니까 집에 가서 얼마라도 들고 오더라고요. 그리고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마저 없는 사람들은 다음 장면을 보면 저 집에서 저 감자를 갖고 와요. 그리고 이거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은 예수 믿고 지금 세례받은 은혜라고 내놓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면서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낮만 되면 툭툭툭 열매가 떨어지게 돼 있더라고요. 그만큼 영적인 허기와 열망과 갈증이 오를 대로 올라있는 현장이 바로 지금 복음이 한 번도 전해지지 않은 곳, 그쪽에 13억의 인구예요. 있더라고요. 네팔은 바로 국경지대인데. 그 다음 그림을 좀 볼까요? 아까 그 세례받던 집주인 자매인데 지금 뭐 하는 건가 하면 파송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복음 받은 사람인데 이게 무슨 파송식이냐면 이제 이 집에서 첫 예배가 드려졌으니까 다음에 이 집에서 또 모일 수 있는 예배가 진행되도록 너희 가정을 오픈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예스를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지. 이게 무리지. 그랬더니 이게 인도에서는 예스예요. 우리하고 반대예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절하는 줄 알았더니 대구 바로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케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언제 모이는 게 네 형편상 가장 적합하겠니? 자기는 월요일 날 모이는 게 가장 적합하대요. 그래서 이 가정에서 매주 월요일 날 저렇게 이제 똑같은 형태의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겨져요 이게? 예, 저도 안 믿었어요. 에이 설마 어떻게 그 자리에서 교회가 하나 생길까? 근데 그렇게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보통 우리가 가정교회라 그러죠. 그래서 이 가정에서는 이제 이 자매를 중심으로 월요일마다 이제 선포할 자가 와서 계속 예배를 드립니다. 이 가정교회가 한 시간 안에 단박에 생긴 거예요. 형태는 군더더기 없이 매우 담백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장면을 좀 보십시다. 막 그 집을 빠져나오는데 그 더럽고 누추한 골목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막 튀어나와요. 하면서 저희를 붙잡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애가 사고를 당했어요. 누가 아파요. 이 자매는 시집 왔는데 5년째 아기를 못 낳아요. 그리고 지난번 기도해 주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아기를 주셨어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골목에서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돌봐주고 빠져나오는데 또 한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저기 지금 그 교통사고를 만난 어느 어머니의 사연을 놓고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 손을 놓고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그 다음 장면을 좀 볼까요? 바로 아까 그 1호 목사님, 인도 현지 목사님이 이제 개척한, 북부에 개척한 교회인데 이분은 목숨 걸고 목회를 하는 거죠. 그 제 옆에 서 있는 저분이 안강희 선교사님 그 제자이면서 목회를 해요. 여기서. 그리고 인도 청년들을 데려다가 트레이닝을 시키고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아주 단순하게 아주 담백하게 목회를 해요. 또 하나 영상을 좀 볼까요? 예배 드리는 장면. 예수 찬양이란 뜻이에요. 예수 찬양. 제가 이 현장을 보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은혜고 감동이라는 표현보다는 한 장면 한 장면이 지금도 선명하게 각인될 정도로 충격이었어요. 그러면서 돌아서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뭐냐 하면 한국 교회와 우리의 삶 자체가 너무 비본질적인 것으로 기름기가 끼어 있구나.
이걸 좀 걷어내야 되겠다. 물론 이것만이 전부는 사실 아니죠. 신앙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복잡하고 얽혀져 많은 사연들이 얽혀져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선교 130주년을 넘어가면서 그동안 너무 비본질적인 것에 또 기름때에 쩌들어서 원색의 복음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는가 해서 궁금했어요. 도대체 이 선교사님은 지난 십몇 년 동안 이 인도의 이런 놀라운 기적을 어떻게 일궈냈을까 봤더니 거기에 아주 핵심 열 가지 가치가 있더라고요. 그 그림을 좀 한번 볼까요? 이 열 가지 회개, 세례, 말씀 안에 거하기, 기도, 성령 충만, 성찬, 사랑, 헌금, 전도와 제자화. 여기까지는 뭐 우리가 익숙하게 늘 접하고 다루는 주제인데 마지막 열 번째 주제가 마음에 탁 와닿았어요. 핍박 속의 기뻐함. 그들이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우리네 정서와 틀려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진짜 생명 걸고 어떤 위해 속에서도 나는 이제 예수 따르겠다고 법을 어겨가면서도 진리를 쫓아 나선 사람들이에요. 기꺼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겠다고 나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주제가 뭐냐면 핍박 속의 기뻐함이에요. 제가 돌아와서 이 열 가지 주제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특세 때까지 좀 원색의 복음을 회복하는 의미에서 좀 나눠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제 오늘은 서론 시간이고 다음 주부터 이 열 가지 주제를 여러분들과 나눌 겁니다. 그래서 큰 제목을 뭘로 할까 생각하다가 2018년도 남북 3차 정상회담 주제가 뭔지 아세요? 평화, 콤마, 새로운 시작이에요. 평화, 콤마, 새로운 시작. 그래서 그걸 좀 패러디했어요. 교회, 콤마, 새로운 시작. 좋죠? 예. 뭐 앞에 여러 가지 단어를 얹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저는 갈수록 이런 생각이 드네요. 결국 교회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야 인간은 그나마 타락을 안 해요. 너무 교회 중심 하지 마라 그러죠 요즘. 아니요.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의식과 삶과 사고가 교회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제가 이제 이 주제를 1년 동안 지겹도록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교회 그리고 새로운 시작. 이 주제로 다음 주부터 예수님의 핵심 가치 열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눌 텐데 오늘은 그 새로운 출발이라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로서 우리는 창세기 35장을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창세기 35장 본문을 좀 보실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앞을 보십시다. 이 35장은 아주 익숙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가족들 속에 모든 우상 단지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고 베델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회개라고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또 새로운 부흥, 또 야곱의 회개. 그런데 앞뒤 어디를 봐도 야곱이 의지적으로 회개를 하거나 회개를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 전조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34장 30절을 한번 보십시다. 앞에 바로 장 끝부분인데 제가 좀 읽겠습니다. 읽기 전에 이 배경을 듣고 읽으면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야곱은 20년 만에 외삼촌 집 바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지시와 은혜로. 그래서 그가 처음에 장막을 치고 땅을 사고 텐트를 쳤던 곳이 세겜입니다. 세겜. 근데 세겜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짐을 지고 떠나야 할 곳이라는 의미예요. 사실상 이곳에 값을 지불하고 땅을 사거나 텐트를 치고 거주할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가 적어도 값을 지불하고 땅을 샀다는 것은 여기 영주할 마음과 의도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는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될 곳이었습니다. 베델로 가야죠. 20년 전 외로운 밤에 임재하셔 자기에게 언약으로 다가오셨던 그 베델로 갔어야 옳았습니다. 근데 그만 세겜에 장막을 치고 살다가 세겜 성 추장의 아들에게 외동딸 디나가 평생에 씻어낼 수 없는 치욕을 당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유일하게 한 배에서 난 두 오라비가, 시므온과 레위죠, 오라비가 칼을 빼들고 형제를 동원하고 백성들을 동원해서 세겜 성에 복수극을 벌이는데, 성경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끔찍한 피의 살육극을 벌입니다. 이제 그 소식이 아버지 귀에 들리게 된 거예요. 이때 이 두 아들에게 야곱이 한 말입니다. 30절 볼까요?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자, 저를 보세요. 여기 주어가, 주제어가 뭡니까? 가장 많이 등장했던, 반복되었던 단어가 뭡니까? 나. 나. 내 집. 나의. 야곱은 이 끔찍한 가정의 불행을 앞에 놓고 오로지 골몬하는 것은 나예요. 나나나나. 그 나예요. 네? 그러자, 여러분 여기 정말 이게 제정신 가진 아버지라면 딸의 불행에 대한 고통의 모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런 방구도 기록이 없어요. 그냥 나, 내 집, 나는 수가 적은데 나와 내 집이 멸망하면 어떻게 되나. 그러자 그 모습을 본 두 아들이 분노해서 쏟아낸 말이 31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장녀같이 대우함이 오르니까. 여러분, 이 두 아들의 슬픈 표현을 눈치채야 돼요. 어디에 슬픈 표현이 있나요? 그들이 이르되, 그가 누구를? 우리 누이를 그랬어요. 이 표현이 맞는 겁니까? 정상적인 가정 같으면 이 표현이 어떻게 밖에 옳았어요? 아버지 딸이!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보세요. 야곱은 네 여인에게서 열두 자녀를 생산합니다. 그런데 그가 유일하게 자식으로 인정하는 것은 가장 사랑했던 여인 라헬에게서 나온 요셉과 베냐민 외에는 다른 자식들은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사람 사는 세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네 여인에게 난 형제들 사이가 간단했겠어요? 복잡했겠어요? 한 배에서 난 12명도 복잡한데 네 어머니 배에서 난 자식들의 사정이 간단했겠습니까? 야곱은 유독 라헬을 끔찍이 사랑했고 그 라헬에게서 낳은 베냐민과 요셉만 자녀 취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생명 같은 딸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딸의 불행에 대해서 전혀 감성적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몬과 레위가 유일하게 디나와 한 배에서 난 어머니가 같은 남매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퍼붓는 분노 중에 가장 슬픈 표현이 뭐냐면 그들이 이르되 그는 세겜의 아들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누이를 아버지 딸이 아니에요. 아니 야곱이 정밀하게 얘기해서 딸 취급 안 했죠. 나머지 아들들은 아들 취급 안 했죠. 이런 복잡한 가정사가 지금 이 끔찍한 복수극 속에 다 드러납니다. 불거집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이때 35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35장 첫 절이 뭐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자, 이 베델을 향한 행로는 야곱이 주도한 겁니까? 하나님이 주도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회개는 인간이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회개해서 옳게 회개한 적이 있나요? 절대 인간은 그럴 만큼 괜찮은 존재들이 아니올시다. 인간만큼 끔찍한 게 어디 있어요? 인간만큼 질긴 게 어디 있어요? 얼마나 악한 존재입니까? 우린 절대로 우리 영혼이 일깨워져서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참된 부흥, 진짜 참된 회개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회개입니다. 여기 어디 문맥이 맞아요? 이게 못 알아먹으니까 고난이라는 확성기를 야곱의 귓구멍에다가 틀어대셔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가 네게 내가 네게 약속한 곳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시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살란 말이에요. 베델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란 뜻 아니에요. 엘 하나님이죠. 베이트 벳 집이란 뜻입니다. 장소적인 중요성보다도 거기서 이루어진 하나님과 야곱의 스토리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베델로 올라가는데 성경을 잘 보세요. 왜 베델이어야 될까? 창세기 28장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또 본즉. 자, 이 사건은 어떤 사건 뒤인가 하면 야곱이 에서를 속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그 축복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입니다. 이걸 나중에 에서가 알고 분노해서 살인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야 이러다가 한날 동시에 두 아들을 다 잃겠구나 하고 야곱에게 짐을 싸게 하고 야밤 도주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으로 엄마 치마끈을 놓고 길을 떠나서 저 먼 바딴 아람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밤중을 만나고 루스라는 곳에서 원래 이름이 루스였죠. 베델이 아니라 잠을 자게 돼요. 돌을 베게 하고 최초의 성경에 등장하는 노숙자입니다.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 이 공동체성을 워낙 강조하고 체면 문화이기 때문에 나그네 환대법이라는 게 있어서 그 어느 마을이든지 나그네가 머물 곳이 없어질 때는 그 동네의 수치로 여겼습니다. 공동의 수치로 여겼어요. 그래서 나그네가 길에서 자는 법은 없어요. 근데 야곱은 어떻게 된 걸까요? 그마저도 반겨줄 이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외로운 고립무원의 고독한 자가 되어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 속에 공식적으로 개입하는 사건이 28장입니다. 그러고 보실까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주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언약으로 다가오십니다. 24절
시작.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언약의 이제 핵심 부분에 이르렀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두 가지를 약속했네요. 함께 있겠다. 너를 지키겠다.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삼중 약속을 했어요. 함께 있겠다. 너를 지키겠다. 떠나지 않겠다. 자, 그러다가 우리 속에 살포시 질문 하나가 올라와야 돼요. 무슨 질문일까요? 함께 하겠다. 지키겠다. 떠나지 않겠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안 떠나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 그러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돌아오게 할 건데 왜 떠나게 해요?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어차피 돌아오게 할 거면 안 떠나게 하면 가장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떠나야 돼요. 여긴 목적이 있었더라고요. 후반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이게 목적이에요. 자,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위해서 떠나야 된대요. 이 군대에 갔다 온 남자들은 이 말이 뭔지를 알아요. 군대에서 제일 자주 쓰는 표현이 지금은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뺑뺑이를 돈다 그랬어요. 허파가 입 바깥에까지 한 서너 번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 군살이 기름기가 쫙쫙 빠져요. 그거 안 하면 선착순 안 하면 기름기 안 빠져요. 그래서 우리는 군대에서 뺑뺑이를 돈다 그래요. 야곱은 돌로 치자면 원석이에요. 이거를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잘라내고 뽑아내야 될 불순물들이 너무 많아. 근데 이거 안연히 두어서 될까요? 돌리는 거예요. 바딴 아람으로 20년 동안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이 돌다 온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네? 껌 좀 씻고 발바닥 토요일마다 금요일마다 비비고 그러다 돌다 온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참 많아요. 그럼 바딴 아람에는 어떤 조교가 있었습니까? 라반이라는 조교가 있었어요. 야곱은 남의 것 빼앗고 훔치고 움켜지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인데 그 라반은 야곱을 20년 동안 비껴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해학적 교육 방법은 별 수 없어요. 센 놈은 더 센 놈에게 붙이는 방법 외엔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라반에 또 붙이는 거예요. 거기서 야곱이 고백한 눈물겨운 고백 중에 기억나는 거 있어요?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예? 눈 붙일 겨를 없이 그걸 나중에 바로 앞에 가서 고백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그 고백 왜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요셉 덕분에 남의 집 식객으로 들어가서 이제 얹혀 살아야 되는 주제에 야곱이 바로 이마에다 대고 먼저 축복을 합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지금 밥 얻어 먹으러 간 식객이 주인, 그것도 대부자인 바로 이마에다 대고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바로가 기가 막혀가지고 네 연세가 얼마뇨? 물은 거예요. 그때 야곱이 꺼낸 고백이 뭐냐면 내가 우리 나그네, 우리 조상들의 나그네 길에는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제 야곱은 아는 거죠. 그 먼 훗날 내가 누리고 내가 세상 권세를 움켜쥐고 떵떵거리는 이 보좌가 진짜 아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얻어먹으러 갔지만 이마에다 대고 딱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안강희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가진 게 예수 권세밖에 없대요. 근데 그거면 다 된대요. 선교 안 되고 전도 안 되면 길거리 가다 막 고함을 지른대요, 갑자기. 그럼 사람들이 이 이방인이 뭔 일인가 하고 모여든대요, 모여든대요. 막,
무슨 일이냐고. 그럼 막 거기서 막 영어로 이제 성교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그 끝머리에 참 짠한 고백 하나를 하는데 이게 막 푹 쑤시고 들어오는데 무슨 고백을 하냐면 왜 세상에 할 일이 많지 않은 줄 알아? 살려니까 할 일이 많지 않은 거야. 죽으려고 해봐. 죽기로 각오하는데 할 일이 왜 없어? 다 할 일이지. 자기가 살려고 하니까 할 일이 없어지는 거야. 그 얘기를 해요. 정말 뜨끔했어요. 이거는 현장에서 매일 삶과 죽음으로 목숨을 던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송 목사, 선교사들이 여기 와서 왜 일 못하는지 알아? 살려고 하니까 일 못하지. 죽으려고 해봐. 매일 할 일이 너무 많아. 살면 살아서 할 일이 있고 죽으면 죽어서 갈 곳이 있는 우리인데 뭐가 무서워? 이 야곱이 너무 지금 불순물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바퀴 돌리는 겁니다. 그게 대충 한 20년씩 걸려요.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이게 야곱의 성화의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3절을 좀 보십시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는데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 하노라 하매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집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자기 집에서 섬기던 이방 우상 신상들을 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묻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속아서 회개로 알아요. 그런데 여기 묻었다라는 이 히브리 말이 타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영어 성경에도 보면 땅에 그냥 묻었다가 아니라 숨겼다라는 뜻이에요. 정확하게 타마 숨겼다. 아직도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밀어붙이니까 가긴 가는데 타마 이 단어가 어디 등장하냐면 아간이 장막 밑에 하나님께 바쳐야 될 걸 숨길 때 그 단어하고 일치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왈튼이라는 학자가 이 해석을 정확히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역본을 찾아봤어요. 이거는 묻었다로 표현될 문장이 아니고 숨겼다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묻었다고 숨겼다는 같아요? 틀려요? 다른 얘기죠? 숨긴 거예요. 사람 속에 그 악한 불순종과 불순물들이 뽑아지는데 하루아침에 됩니까? 평생 걸리죠. 그저 하나 뽑아내는데 한 20년 돌아야 되고 또 조금 뽑아내는데 또 한 10년 걸리고 그래요. 근데 야곱이 이때부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야곱이 그렇게 목숨처럼 아끼고 사랑했던 것들을 다 데려가십니다. 제일 먼저 누가 죽죠? 평생 그 여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7년을 하루같이 기꺼이 땀 흘리고 못 맞췄던 라헬. 그 라헬이 베들레헴 길에서 죽어요. 그리고 이어서 누가 없어지죠? 아니, 죽었죠? 요셉이 죽어요. 적어도 야곱에게는 요셉이 죽은 줄 알았어요. 가슴에 묻었죠. 요셉이 행방불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엔 누구를 잃죠? 형들이 애굽에 갔다 와서 베냐민 데려가야 우리가 삽니다. 그러자 신랑 일을 하고 고집을 피우다가 야곱이 마지막에 가슴 아픈 고백을 남기죠. 내가 이르면 이르리라. 그리고 베냐민을 놔요. 베냐민이 애굽으로 갑니다. 참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다루시는 이 매서운 사랑. 여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이 중요한 근거입니다. 그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신실하셔서 결국은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밀어넣는 거죠. 그제서야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돼요, 여러분. 그제서야.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큰 얘기예요, 사실은. 우리 전 인생에 걸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 베델의 사건을 기준으로 야곱이 그렇게 목숨만큼 아꼈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털어냅니다. 그때마다 흔쾌했던 적이 없어요. 전전긍긍하고 몸부림을 치게 만들고 비통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항복을 받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변화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질긴 사랑의 추적이요, 설득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즐거운 명절을 시작하는 앞에 그래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내가 비록 연약하여 넘어져 있지만 곤고하여 자빠져 있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동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